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린공구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드릴 타공하거나 탭을 내실 때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제가 최근에 드릴 탭을 엄청 손쉽게 낼 수 있는 공구에 대해서 리뷰를 했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안 보셨다고요? 왜요? 진짜 괜찮은데? 요 놈을 클릭하시면 그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번에 그 제품의 영상을 찍으면서 이 제품을 사용해봤는데 정말 요물이더라고요. 제품을 사용할 때와 안 할 때의 차이가 너무 심했어요. 그 제품이 뭐냐군요? 바로 머리에 바르는 왁스예요. 아이고, 설마 그거겠나요? 혹시 하신 분 계셔요? 사실은 드릴에 바르는 반고체 드릴용 왁스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드릴 작업을 하거나 탭 작업을 할 때 작업 효율에 극대화를 시켜주기 위해 도와주는 윤활제 역할을 하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소모품 중 하나예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드릴 작업을 할 때 WD-40 같은 방천제를 이용하거나 탭핑 오일을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선생님분들도 대부분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아니면 애초에 사용을 안 하시던가요. 이런 제품군들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드릴 작업이 편해지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WD-40을 뿌려가며 작업을 하실 때는 드릴날이 돌아가는 마찰열에 의해서 금방금방 제품이 날아가게 되고, 탭핑 오일 같은 경우는 드릴날이 회전하며 사방팔방으로 오일이 튀는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시죠? 주변이 엄청 지저분하게 돼요. 하지만 이 제품은 다릅니다. 말 그대로 반고체 타입이라서 드릴날을 이 안에 콕 찍어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이 제품은 60g과 6g으로 나뉘고 있는데 제품 안에 얼마나 야무지게 담겨있는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와우! 사실 저는 조금 놀랐거든요. 왜 제품 안에 왁스가 없지? 누가 쓴 거야?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본사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네! 왁스통에 왁스가 반밖에 안 들어있다는데 이거 해명해 주시죠? 하니까 답변은 이랬어요. 상세 페이지에는 가득 찬 것처럼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이 개코 왁스 같은 경우에는 온도의 변화에 따라 수축과 팽창은 자유자재로 많이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가득 담게 될 경우 주변으로 흘러내릴 위험이 있다고 하네요. 위험보다 그런 지저분해질 아무튼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유 공간을 냅두기 위해 절반만 담아서 출시하고, 사실상 제품을 실질적으로 확인해보면 6g과 60g 전부 들어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양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요. 이 찍어 쓰는 윤활 왁스 같은 경우는 드릴과 탭의 성능을 2배로 향상시키고 드릴날의 수명은 약 3배 정도 연장시켜요. 이 제품은 미국 항공사 보잉 엔지니어의 필수품으로 원산지가 미국인 제품인데 일본에서 수입을 해서 유통을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아무튼 탭핑 왁스나 탭핑 오일을 갖고 계신 선생님분들은 드릴날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드릴날의 성능도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하나쯤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죠. 그런데 탭핑 오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렴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탭핑 왁스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오일에 비해서 조금 더 비싸요. 근데 왜 이 제품을 추천하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반 절삭유와 이 제품에 대해서 차이점이 아주 분명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일반 절삭유 같은 경우는 작업 시에 기름이 많이 튀어서 주변 환경이 기름 투성이가 되고 옷에 묻게 되죠. 두 번째로 피부에 닿게 되면 인체에 해롭고 환경에도 유해하겠죠. 세 번째로 제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이 제품을 닦아내고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게 돼요. 네 번째로는 오래 보관하게 되면 자연 증발을 하거나 굳어지게 돼서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유, 정말 중요한데요. 천장 작업을 하거나 벽면 작업을 할 때 탭핑 오일을 뿌려주시게 되면 다 흘러내려가지고 전혀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현상이 발생돼요. 하지만 이 개코 왁스, 그런 단점이 전혀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친환경 원료를 사용했거든요. 100%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식품이나 의류 관련 가공에 많이 사용해요. 두 번째로 알루미늄이나 동, 구리, 연질 계열의 금속에 타공 시 칩이 늘러붙지 않아요. 세 번째로는 반고체 왁스 타입으로 뿌리지 않고 찍어 사용하기 때문에 작업장 주변이 더러워지지가 않다는 거죠.
네 번째로 제품을 왁스에 찍고 사용하기 때문에 흘러내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벽이나 천장을 타공해도 전혀 흘러내릴 위험이 없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유통기한이 없이 평생 사용할 수 있고 남은 찌꺼기는 물로 씻어내면 되거든요. 와, 장점 확실하죠. 아주 네이스한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여드리는 자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의 공인인증 측정 기관을 통해서 확인한 자료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성능이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 또한 노제펜에 동의를 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일본 제품이 절삭 능력이 뛰어나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기관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테스트한 결과를 보내줬다는 거는 제품 성능이 우수하다는 거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60g짜리 왁스 기준으로 약 8.5mm 드릴날을 5,000번 정도 찍어 사용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가성비가 대단하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듬뿍듬뿍 찍어 쓰기 때문에 5,000번까지는 사용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까지 있으면 언젠간 써먹을 수 있는 개코 왁스를 리뷰해봤는데요. 저 또한 앞으로 기계를 정비하거나 수리하거나 드릴 작업을 하거나 탭핑할 작업이 있을 때 이 제품을 사용하면 정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슈리공구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수 바. 아우 감기 조심하세요. 아우 감기 죽겠어요. 네, 영상을 마치기 전에 짧은 영상 하나 보시고 갈게요. 바로 카카오톡 단톡방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슈리공구 단톡방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직업들이 아주 천차만별이고 나이대도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공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사는 이야기도 하고 먹는 이야기도 하고 힘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제 얘기도 하고 그냥 막 다 해요. 그냥 아무튼 들어오셔서 여러 정보든 달 교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하는 방법을 살짝 알려드릴게요. 일단 카카오톡을 열어줄게요. 카카오톡을 열어주셨으면 대화 목록으로 들어가 볼게요. 대화 목록에 들어간 이후에 오른쪽 위 설정 버튼 옆에 이상한 동그라미 두 개가 뾰로코롬 겹쳐있는 게 있어요. 그걸 한번 눌러줄게요. 눌러주신 이후에 또 설정 옆에 돋보기 있죠. 돋보기를 클릭 후 수리니 공구 검색하시면 채팅방 하나가 딱 뜨거든요.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격하게 환영해 드릴게요. 들어와 베이비. 따라와 베이비. 바이.